내가 카톨릭 스시도 쓰고 스시 안 썼는데. 야, 카톨릭 대학이 어디 있지? 서울이요. 아니에요. 부천인가 있잖아. 네. 그지? 서울에 있는 건 신학대요. 그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카톨릭 대학은 목사들이랑 왼쪽만 가는 거지. 그런 대학이 그거 있대요. 있는 줄도 몰라. 연세대 신학과 간 다음에 빠져가지고.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우리 때 대학은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의 각 대학이 더블이었었어. 물론 시험 보는 애들도 더블이었지만.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느 대학 썼어요, 어느 대학 썼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좀 공감이 안 되는 대학들이 좀 많아. 처음 들어본 대학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 저희 엄마 홍대랑 숙대랑 거기 저희 엄마도 꽤 그래도 좋으신 좋은 대학교 나오셨다니까요. 엄마가 딱 보고 야 여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커지는 거야 이러고 저희 엄마가 대학 높으신데 불구하고 다 나오셨던 대학 등급컷 보시면서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러세요. 저희 엄마도.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예술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대학 얘기 중에 어디냐면 이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네? 제가 이대 나왔는데 우리 딸도 이대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대 정도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대 나온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거든. 어머니 저랑 세대 거의 비슷하실 텐데 어머니 이대 가실 때랑 지금 이대 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다고. 어머니 이대 갔을 때 100%로 공부하시다면 지금 이대 가려면 300%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엄마들이 못 받아들여. 이게 현실이야. 대학 가기 힘들었어. 엄마들이 이제 얘기해. 아니, 우리 때는 수능본 인원이 100만이었고, 지금은 기껏해야 55만인데, 왜 대학 가는 게더 힘들어졌냐. 대학도 인원을 축소했죠. 대학도 인원을 축소했다. 선생님 대학 갈때 서울대 정원이 4,300명이었어요. 4,300명. 근데 지금요, 2,000명이에요. 알았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대학교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시는 어머님들한테는 원하시면 내가 쏴줘. 94년도에 첫 수능이 시작됐을 때 영어 문제랑 지금 영어 문제랑 쏴준다. 어머니 원하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한다. 손도 못해. 알았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수능 볼때 단어 5,000개만 외우면 수능 본다고 했었어. 지금 15,000개 외우면 돼. 15,000개.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교육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이거 모른다. 우리 때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때 나 수능 볼때 영어 지문 있잖아. 제일 긴게 8줄이야. 지문 하나. 아니, 일반적인 문제다. 지금 보면 고1 정도의 난이도야. 알았지? 근데 본인들은 이거 모르지. 대학교 힘들어.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뭐 수시해야 된다. 정시해야 된다. 비교과 활동해야 된다. 봉사활동해야 된다. 동아리 활동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될게 많은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몰라.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공부하는데 쓰면 안 돼요.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어. 문제가 어려운 걸 엄마도 아니까 엄마가 아무 말안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 지금은 정말 많이 어려웠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자, 부가 한번 봅시다. 1번 어휘 문제인데요. 이 질문은 정말 재미도 없고요. 이건 진짜 어휘 문제는 니네 알겠지만 어떻게 풀어야 돼?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정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A 보시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있고 지금 부강 1번입니다. 알았죠? 가이드라인은 지침, 지표라는 뜻이고요. 옵스타클은 장애입니다. 정 반대지. 그지? 그다음 B 보시면 미닝리스라고 되어있네. 미닝에 LES 쓰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이라는 뜻이야. 무의미한. 프로미넌트는 두드러진. 그냥 저명한 이런 뜻이죠. 정반대말이고. 어벤던트는 포기되어진 이란 뜻이잖아요. 트레저드는 소중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 트레저가 보물이란 뜻이잖아. 형용사로 쓰이거나 동사로 쓰이게 되면 트레저는 소중력이다 이렇게 써요. 어서. 그냥 그래서 정반대되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어휘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다 해석을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풀수 있습니다. 알았지? 한번 가보자.
이거 내용 되게 재미없어서. 자, 한번 봅시다. By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시작할 때쯤에 psychology, 이 글의 토픽이네. 얘는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죠? 심리학인데 as science, 과학으로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had barricaded itself. 그 자체로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바리케이트가 뭔데? 장벽장. 그치? 나 심리학인데 어떻게? 장벽장. 그냥 어떤 거랑 관련도 짓지 않게끔, 연관되지 않게끔 장벽을 쳤다. 이게 신호위에서 A번 장벽이 있었다. Against the, 뭐에 대해서? Any reasons with culture. 문화에 대한 어떠한 접촉에 대항해서. 결국 뭐? 첫 번째 문제 읽었는데 뭐? 심리학은 어느 때쯤에 20세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문화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를 쳤다고요. 결국 심리학이라는 건 문화와 관련이 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뜻만 알고 하면 답할 수 있습니다. The focus, 초점을 맞추는 것, 실험적인 심리학, of lower, 더 낮은 psychological functions, 심리적인 기능, 더 낮은 심리적인 기능에 실험적인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was expected, 예상되어졌습니다. To make psychology a real science. 심리학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대되어졌습니다. 예상되어졌습니다. 결국 뭐? 문화와 관련된 거는 싸그리 다 접촉을 차단해버리고 뭐에 대해서? 실험 심리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랑 연결됩니다. 세 번째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바리케이트 쳤다고. 문화랑 접촉 안 하려고 했다고. 문화랑 접촉하는 건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야 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링키지스 얘가 주어져요. 관련성, 위드, history in general, 일반적인 역사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역사, in particular, 특히 문화, 역사, 그리고 일반적인 역사와 관련을 짓는 것, 연결을 짓는 것은 문화이죠. 연결을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했나요? 그래서 이것은 would have been but 지침이었습니다. 지표였습니다. 아니, 관련성 끊으려고 했다니까. 됐어? 그래서 뭐? 자괴물이었다. 이 말이 들어가요. 이게 그냥 문화랑 접촉을 차단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On the Royal Road. Royal Road는 지름길. 우리 왕도라고 얘기하지. 공부에 왕도가 없다 들어갔잖아. 왕도가 뭔데? 재빠르게 거기로 갈 수 있는 길 얘기하는 거야. 쇼트컷 얘기하는 거야. 지름길. 알았죠? 그래서 왕도, 지름길, scientific purity. 과학적인 순수성이 있어서 그 과학적 순수화는 그 지름길에 있어서 문화와 역사, 일반적인 역사와 관련되는 건 뭐요? 장애물이었다. 접촉을 끊었다니까. 그래서 A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이요. The results.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문화랑 접촉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순수과학으로 가야 돼. 심리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또 다른 한색이었습니다. Of no serious work. 진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한색이었습니다. 문화랑 연결지어서 심리학을 연구했었어야 했는데 문화랑 끊어버리니까 진지한 연구, 진정한 발전이 안 이루어졌다. 됐어요? On complex cultural phenomena, 복잡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by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에게 심리학자들에 의한 복잡한 문화 현상에 대한 진지한 연구 같은 거 1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 했나요? 잘못된 판단이 있었죠. 갑자기 근데 뭐가 나와? 뮤직이 나와. 뮤직이 얘기하는 건 심리학일까? 문화일까? 당연히 문화겠지. 그러면 뭐? 뮤직. 제대로 연구 안 했습니다. 이 말일 거예요. 그냥 B가 뮤직 다음에 여기 바로 터미널인데 이 부분이었는데 가보자. A favorite topic. 가장 좋아하는 주제. For early psychologists. 초창기 심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주제인 음악. 인더 19세기와 초기 20세기에 가장 좋아했던 음악은 has not been. 뭐가 안 됐다고요? 저명한 연구 분야가 아니었다. 근데 점점 아까 끊었다며. 음악은 문화라며. 그러니까 뭐?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요? 제외됐다고요. 그 말 들어야 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뭐? meaningless. 앞에 not이 있으니까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됐어? meaningless가 들어가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지? 됐어? 무의미해졌다는 말이 들어야 될 거야. not이 있으니까 뭐? 좋은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명한 연구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음악 연구 안 했다고. 문화랑 접촉하는 걸 짜다냈습니다. As a discipline, 흥문 21세기로 들어가게 되는 흥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The story, 그 이야기는 여기요. Similar,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In the case of religion.
그럼 봐. 음악, 문화, 문화랑 차단. 비슷하대. 뭐에서도 종교의 경우. 그러면 종교도 뭐 얘기할 건데? 문화 얘기할 거잖아. 그럼 뭐, 심리학에서 종교 연구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틀네. 시뮬러를 만들었습니까? 이해됐어? 그럼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Which in its various forms 매우 다양한 형태로서 틀을 짜는 소셜,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all over 전세계적으로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틀을 짜는 다양한 형태로서 종교도 우리 끼치는 영향 개인적인 삶,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 전세계 걸쳐서 그렇게 형태가 하고 있는 종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틀네. 음악처럼 심리학에서는 종교도 차단하는 거죠. 그냥 종교가 우리 문화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차단해버렸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C 부분이네요. 어이씨 못 들었어. 여 여기 있네. 어이씨 못 들었어. It had mostly been 그것도요. 어떻게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음악 연구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냥 그래서 여기 C번에 뭐 treasured 소중히 여겼다를 쓰네 아니면 포기되었다를 쓰네 그러잖아. 당연히 뭐가 들어야 돼요? 포기되었다고 해야죠. 연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벤드는 답입니다. 됐습니까? 어릴 줄 알아서 그런 증거가 없죠. 그것은 이 시간에 있는 건 뭔데? 심리학에서의 종교의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것은 대부분 다 포기되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을 위해서. As a research field, 연구 분야로서 1920년대요. 됐나요? 음악도 연구하고 종교도 연구하고 음악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뭐였습니까? 문화였습니까? 접촉을 끊어버렸습니까? 됐어? 그래서 답은 뭐가 될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냥 장애물, 그 다음에 저명한, 유명한, 그 다음에 어벤던드 포기되었지. 이렇게 된 거죠. 미연이 거의 100 years later,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차단하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Ever re-emerging spiritual sentiment. 심지어 다시 등장하는 영적인 정서로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알았죠? 우리 문화니까. They are easily captured. 쉽게 포착되어지는 새로운 종교적인 조직에 대해서. 그냥 음악, 종교, 심리학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이 병신들이 안 했다. 됐나요? 순수한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게 무단한 접촉을 끊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냥 그 자체 재미없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문장 끼워넣기인데요. 문장 끼워넣기 이건 답이 맨 마지막에 있었네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엉뚱해야 되냐면 문장 삽입 문제는 문장 끼워넣는 문장부터 먼저 보셔보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건지 확인하시라고 해서 자 A번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장 끼워넣기 어디에 들어가요? 답은 5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뜻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심지어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오늘날 살아있는 심지어 동물과 식물들조차도 differ 다릅니다. From those 뭐로부터 다르냐면 that lived 살았던 in a distant past 저 멀리 과거로부터 살았던 동물과 식물을 방금 말이죠. 이걸 방금 말입니다. 복수라서 도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저 먼 과거에 살았던 동물, 식물하고도 다릅니다. So, 그래서 초창기의 박테리아는 must have been 조동사에 have pp가 붙으면 무조건 과거사실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must have pp는 또 뭐라고?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초기 박테리아도 must have been quite different. 졸라 달랐음에 틀림없습니다. From those 어떤 박테리아 we know today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박테리아는 졸라 달랐을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이 문장이 주어졌어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확인해야 돼. 첫 번째 나는 이걸 읽고 어디에 들어가냐고 판단을 했냐면 요즘 동물 식물과 과거의 동물 식물이 다르다고 그러잖아. 심지어 박테리아도 옛날 거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그랬어. 그건 뭔데? 다르다라고 결론 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변화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이해되냐? 이게 끝나는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동물도 옛날하고는 존나 다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도 옛날이랑 존나 달라요.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해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이 내용과 다음 문장이 또 연결되어야 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 문장은 어디에 끼워놔야 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보죠. 처음부터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변화에 대한 원인이 끝나는 부분 한번 봅시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글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 질문도,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괜찮던데. 자, in addition to the difficulty we meet,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추가해서, when was then defining bacterial species? 박테리아 종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더해서, their evolution, their는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박테리아 진화는 존나 빠릅니다. 박테리아 진화는 빠른데. 원인이네? 이거지. 그지? 박테리아가 옛날이랑 다른 거. 그냥 왜? 얘네들은 진화가 빨라. 근데 뭐보다 더 동물과 식물들의 진화보다 돼요. 왜냐하면 그 박테리아는요, 더 많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진화하는데. 즉, 무슨 얘기인데? 존재했다고요. 졸라 오랫동안. 동물이나 식물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박테리아는 계속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진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냥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진화 다양한 게 없잖아. 그지? 변화는 원인 나왔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그 문장이 들어가는 건 이 원인에 대해서 끝나는 지점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In addition. 여기 더 만들겠네. 왜? 덧붙여서 또 얘기하잖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Their generation times. 그것들의 세대의 시간들은 are much shorter. 훨씬 더 짧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세대를 몇 년 보냐면 30년도잖아요. 박테리아 한 세대는 얼마나 되는데요? 알아봅시다. 부연설명이 나와있어요. The fastest, 가장 빨리 자라는 동물들은 may produce offspring, 자손입니다. 새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안에. 반면에 많은 박테리아는 번식할 수 있어요. Within hours, 몇 시간 안에. 그리고 일부 것들은요, 배가시킬 수 있어요. 증식할 수 있다고요. In less than, 얼마도 안 되세요? 10분도 안 되세요. 그냥 한 세대가 인간은 30년인데 얘네는 몇 분, 며칠이면 끝난다고. 한 세대가. 됐어? 아직까지 안 끝났어. 그 다음이요. A few mutations. 돌연변이 갑자기 나옵니다. 뭔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약간의 돌연변이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very once in a while. 가끔입니다. Every once in a while은 가끔이란 뜻이야. 알았지? 외워. 가끔 뭐가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안에서? population은 개체라는 뜻 있지만, 알았지? 인구, 개체, 이런 것들이요. 내가 모집단의 뜻도 꼭 알아주라고 했어. 개체군 내에서 가끔 일어난다. which by themselves, 스스로. 그리고, are evolutionary insignificant. 진화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듣나요? 뭐, 하지만 eventually, 결국, their accumulation, 그것들의 축적.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그 돌연변이가 계속 유지되고 또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계속된 축적은 drives, 이끕니다. The genes, 변화를 이끌는다. Necessary, 필요로 한 to adapt, 적응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로 한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뭐를 초래하면서? 발달을 초래하면서 새로운 종의 발달을 초래하면서. 네, 변화가 일어난다요. 변화에 대한 원인,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그 다음 The build up mutations, 돌연변이, over generations, 몇 세대에 걸친 돌연변이의 축적은 occurs, 일어날 때입니다.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In bacteria에서, than 뭐보다 더 it does in animals and plants. 동물, 그리고 식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냥 세대도 짧고, 훨씬 더 빨리,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축적된다고. 딩용. 요게 끝나고 나서 아까 그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맨 마지막 문장 문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졸라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is open ignored. This 뿜으라고 좀 쳐보세요. 대명사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겠죠. 이것이 괴무시되어집니다. 얘가 얘기하는 게 뭔데? 지금 거랑 옛날 거랑 정말 다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특성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박테리아와 옛날 박테리아는 존나 다르다 라는 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존나 다른 건 종종 개무시되어집니다. 왜? 뭐 할 때? 박테리아 lived in the past once 수십, 과거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박테리아를 고려되어질 때
이 사실, 뭐 옛날 박테리아와 지금 박테리아는 졸라 다르다는 사실이 개무시되어집니다. 어때? 위의 사람도 연결되죠. 그죠? 디스라이킹 건 뭐라고요? 옛날 박테리아하고 지금 박테리아가 졸라 다르다고. 이해됐어? 근데 그것이 우리 박테리아 연구할 때 개무시되어집니다. 래킹 없어요. 어바요. 특정한 지식이 없어. 어바 뭐에 대해서? 이러한 과거 거주자들. 옛날에 살았던 박테리아들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묘사합니다. 박테리아를 묘사해. 어떻게? 인터미널로지, 전문용어로. 단지 딱 들어맞는, 현재 박테리아에 딱 들어맞는 전문용어로만 그것들을 묘사할 뿐입니다. 그냥 옛날 박테리아하고 지금 박테리아하고 같은 종이라고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됐어?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변화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 것의 끝부분에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받는 말이 this라는 걸 확인해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알았지? 어디에 넣어도 안 됩니다. 왜? 변화에 대한 원인이 끝나는 지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됐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그 뒤에 괜찮더라고요. 맨 처음에 찾으라고 하니까 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됐어? 넘어갑시다. 그 다음 3번으로 갑시다. 요약문 완성인데 요약문은 내가 뭐부터 보시라고 그랬죠? 항상 요약문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지? 그지? 요약문 먼저 보러 갑시다. 이거 되게 재밌던데? 이거 나만 재밌냐? 야 니네 개미하고 진딧물하고 공생 먹는 거 알지? 무당벌레가 진딧물 먹으러 오면 개미가 쫓아내는 거 알죠? 무당벌레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공생관계인데 나 오늘 이거 읽으면서 처음으로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 이 공생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이득을 얻고 이런 게 공생관계인데 개미하고 진딧물 사이에 다른 관계가 있더라고. 개미가 진딧물을 억압해. 공생이 되게끔 만들어버려. 그 내용이던데. 자, 하여튼요. 여기 A번이 바로 여기였었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너 씨발 나랑 하면 뒤진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글 재밌던데. 나 읽으면서 협박해서 읽었는데. 자 여기 빈칸이었습니다. 가봅시다. 요약문자 읽으면 이 글의 탑피를 알 수 있죠. 개미들이 APs 누구요? 진딧물입니다. 알았지?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하지만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또한 뭐합니다? The wings of APs. 진딧물의 날개를 빈칸해버립니다. 여기 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보호한데. 근데 뭐? 올도가 들어갔어. 올도는 내가 뭐 할 때 쓰라고 했지?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말고사 때 빵점 받았습니다.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걸 쓸 때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정사를 쓴다고 했어. 됐어 여기까지? 보호하지만 뭐? 안 좋은 말이 들어가야 돼. 이해되냐? 됐어? 올도랑 프로텍트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말을 유치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안 좋은 말 들어가야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걔네들은 또한 진드기의 날개를 빈칸합니다. 됐냐? 선택지 보자. 1번 밴드 구부러뜨립니다. 2번 밴드 똑같고 타이트는 단단하게 합니다. 야 봐봐. 진딧물의 입장에서 진딧물의 날개를 단단하게 하는 건 좋게 하는 거잖아. 나쁘게 하는 건가? 그래, 그건 집어치우고. 4번 리무브, 5번도 리무브야. 딱 보는 순간 내가 뭐라 그랬지? 3번은 제껴야 돼. 이해됐어? 밴드가 두 개고 리무브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3번은 제껴야지. 타이틀은 제껴야 돼. 그냥 구부러뜨린다? 밴드? 좋은 말인가? 글을 딱 봤었을 때는 보호하지만 그랬으니까 안 좋은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밴드라는 자체가 좋게 하는 건지 나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됐어? 근데 리무브는 안 좋은 말인 건 맞잖아. 그지? 제가 한다 이 뜻입니다. 됐냐? 자, 그 다음이요. Enigo emit compounds. 화학 물질을 발산합니다. So that. 그래서 어떻게 진딧물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뭐 구부러뜨리던 제거하던 일단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 됐냐? 구부러뜨리면 뭐 날개가 있는데 구부러뜨리라고 못 날개 한다의 의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았지? 제거한다. 두 개 다 괜찮고. 그 다음 그것은 만들어냅니다. Symbiotic 공생의 관계 of both parties. 양쪽 당사자 누구 얘기하는 건데? 개미하고 진드물 얘기하는 거잖아. 양쪽 당사자들의 공생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빈칸하게 만듭니다. 3번은 제끼고 complicated, 복잡한 것으로 만듭니다. involuntarily, 비자발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근데 voluntary는 자발적이라는 뜻 아니지? 자원봉사자가 volunteer잖아, 그죠? 그 다음, temporary, 일시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씨발, 어떤 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 그죠? 그럼 뭐, 위에 있는 걸 올라가서 우리 문장을 풀어봐야 돼. 아, 이거 내용, 나만 그래? 아니, 존나 재밌네. 개미가 나쁜 놈이 같아. 내가 진짜 개미 그렇게 안 봤거든, 진짜. 존나 나쁜 새끼야. 어렸을 때 개미랑 개미, 그것도 제가 나쁘게 했는데, 개미에서 막 욕 하잖아요. 그때 개미한테 숨 몰렸어요. 개미는 뭐라고 안 하니? 네? 미안. 아 개미한테 손 벌렸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아 씨발 괜히 물었다고 이런 말 안 하네. 아이고. 안 미안. 자, despite 모험에도 불구하고 protection이 나오네. 보호에도 불구하고 ants 개미가 제공하는 보호에도 불구하고 진딧물은 not always 부정입니다. 항상 content to stick around 주변에 딱 머물러 있는 걸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가 네. 피곤하지? 그래 나도 피곤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졸 수도 있지. 너한테 맞을 거 없나? 그래 졸지 마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요. 개미가 제공하는 보호에도 불구하고 진딧물은 항상 지금 주변에 머물러 있는데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진딧물 입장에서는 불만이야. 알았죠? 됐어요? 날개가 나와야 돼. When they want to leave, they 누구야? 진드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진드물이 떠나기를 원할 때. 나 여기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 딴 데 가서 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는 grows wings. 날개가 나온다. 날개를 재배한다. 날개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요?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They can fly. 진드물이 날아갈 수 있도록. To greener pastures. greener는 더 친환경적인 이런 뜻이죠. 파스처는 목청체라는 뜻이야. 알았지? 먹잇감이 더 많은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를 기릅니다. 이해되냐? 여기 보면 뭐 그린너 파스처를 더 나은 환경 이렇게 수고로 써있던데 그런 거 외우지 마. 알았어. 지극한 상관없어. 알았지? This doesn't escape. 근데 이것은 doesn't 탈출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에? The notice. 알아차리는 거. Of their guardians. 그들의 보호자가 알아차리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보호자 누구이냐? 개인이야. 딴 데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날개를 길러야지? 했는데 뭐? 개미 눈에 발각이 됐다고요. 개미가 알아차렸다고. 됐냐? And with the ants. 그 개미는요. And. 끝내버립니다. The apes. 그 진딧물의 dreams of flight. 비행하겠다라는 그 꿈을 끝장내버립니다. 자이 모함으로써 immediately 즉각적으로 fighting off 깨물어버린 것은 their transparent appendages 그들의 진드물의 투명한 그런 장기 기관 모이겠는데 날개 얘기하죠. 그들의 투명한 날개를 즉각적으로 씹어버린 것은 되냐? bite off 뭐 들어가야 돼? 밴드가 아니라 remove 들어가야 돼. 되냐? 씹어버린다. 되니? 그 다음은 엔들리고 as if as if 여기 봐 as if 주어 비동사 뭐 썼어? 뭐 썼어? 됐다면 what 써야 되잖아. 근데 what 썼다고 as if 가정법이야. 가정법 마치 먹은 것처럼 그것이 were not enough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대신할 필요는 뭔데? 진드물이 토끼라고 날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걸 가서 물어뜯는 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요. 알았죠? 개미 입장에서는 날개 물어뜯었어? 못 날아가겠지?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걸로 만족 못하고 The ants, 개미는 또한 use, 뭐까지 사용해? 화학, 물질, 화학, 수단까지도 사용합니다. 됐나요? 도망가게요. To prevent, 막으려고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그들의 domesticated herds, 그것들의 길들여진 물이 누구? 진딧물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화학적인 수단까지도 사용합니다. 존나 잔인한 새끼야.
누구 개인이야. 알았죠? 부만 못 가게 하려고 날개까지 없애버리고 뭐요? 화학물질까지 뿜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으로 따지면 다리 부러뜨리고 수면제까지 되는 거예요. 알았어? 화학물질까지. 개미가 다 뿜어버려. 야 근데 나 이런 거 연구하는 새끼들 한번 보고 싶어. 이거 존나 대단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왜 알아내고 있니? 난 역시 과학자가 되는 거겠어. 왜요? 선생님은 됐죠? 아니 이런 거에 호기심을 가져야 될 거야. 난 안 그냥 개미랑 진딧물이랑 공생관계래. 무당벌레만 불쌍하네. 씨발 진딧물 잡아주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은데 무당벌레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진딧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개미가 맞네. 나 어렸을 때 개미가 참 착하고 힘도 세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개미가 나쁜 새끼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거든. 그런데 공생관계가 어때? 진딧물이 원하는 거 그 이상인 거였어. 그냥 개미가 학대하고 있어. 나쁜 놈이야. 날개도 물어두고 화물질 했어. 개미는 exude compounds, exude 발산한 거야. 화학물질을 발산한 거야. 대 어떤 화학물질이냐면 slow the growth of the aphid's wings. 진딧물의 날개의 성장을 천천히 만드는 화학물질까지도 발산한 거야. 날개가 생기면 물어뜯질 않나. 아예 날개가 천천히 자라도록 화학물질까지 됐구만. 그냥 and for good measure. 그 다음에 군 매저는 좋은 측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도 써있지만 한 술 더 떠서 추가해서 in addition의 뜻이야. 알았지? 추가해서 they also 걔네들은 또한 slow down the aphids. 뭐? 진딧물의 속도를 늦춥니다. 연구팀은 from Imperial College London 얘네들은 discovered 발견했는데 뭐를 듣냐? 진딧물이 move more slowly 더 천천히 이동하더라. 왜? 뭐 할 때? 그들이 terrain을 cross 가로질 때 terrain은 땅, 육지, 흙 이런 뜻이 있어. 그냥 that has previously 이전에 been worked over by ants 개미들에 의해서 사전에 걸어 다녔었던 그 길을 건널 때 애새끼들 진딧물이 어떻게 더 느려지더라. 화학물질 뿌리고 나서 애들이 천천히 움직이구만. 마취제까지 써. 그냥 The cause for the slowdown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한 원인은 chemical message 화학적인 메시지입니다. Left 남겨진 누구에 의해서? 개미에 의해서. 어떤 개미? 영향을 끼치는 The behavior of the aphids 진딧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개미들에 의해서 남겨진 화학적인 메시지이고 animal forces 강요합니다. 걔네들이 스피드를 줄이도록 진딧물이 속도를 줄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냥 날개도 성장 못하게 하고 화물질도 뿌리고 날개가 생겨버리면 가서 물어뜯어버려. 됐나요? The beautiful, 그 아름다운 symbiotic relationship, 공생의 관계 between 누구하고 개미와 진드물 사이의 그 공생의 관계는 turn out, 밝혀졌습니다. To be not entirely voluntary, 전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그냥 결국은 뭐야? 진드물은 학대당하고 있었어. 이해됐어? 요 말이 B에 들어가겠죠. 비자발적인 게 뭔데요? Involuntary. 그냥 그러면 Involuntary가 들어가 있는 건 뭐? 2번하고 4번밖에 없네. 됐어? 답은 뭐? 물어뜯는다고 했으니까 리무브가 들어가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됐어? 어? 야 재밌지 않냐? 씨발 나만 재밌어. 야 이건 재밌게도 생각해. 얼마나 재밌냐. 몰아서 성취하잖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진딧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지저분하고 안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지? 개미가 나쁜 새끼였어. 4번 어이갑시다. 4번만 보고 진단하십시다. 알았죠? 4번 답은 5번인데요. disregard라는 단어 좀 잊어먹지 마. 이거 개무시하다 야. 알았지? disregard. 이거 supported로 바꿔야 돼. 지원하다.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가봅시다. 영화의 주관적 해석인데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드라마들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그 정주행하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다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드라마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새디엔딩으로 끝난다,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네 열린 결말 들어봤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뒷부분은 독자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반대되겠다. 때때로 영화 제작자들은요 의도적으로요 strive to 뭐 하려고 고군분투 노력하냐면
이보크,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해요. 다양한 주관적인 해석을 개새끼입니다. 알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지? By 뭐함으로써? Developing a film. 영화를 전개함으로써. Around the riddle. 뭐가 들어가? 영화의 숙객기가 들어가. 퍼즐링은 니네 퍼즐 맨 처음에 보면 어때? 딱 눈에 들어오는 정답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황스럽잖아. 퍼즐링은 현실적으로 당황스러운 것이야. 알았지? 수수께끼 또는 다양한 특성을 주변에다가 놓고 영화를 전개하는 것은 그냥 독자들 눈에 꼴리는 대로 생각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영화 제작자는 attempt, 시도합니다. 암시하려고 또는 mystify, mystery에서 온다고 합니다. 알았죠? 신비스럽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뭐 하는데도 대신에 분명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대신에 그냥 딱 답이 이거야, 해피엔딩이야, 샌딩이야 이거 하는 것 대신에 뭐 시사, 암시하려고 하고 뭔가 신비스럽게 하려고 노력해. Adding attempt, 그리고 또 시도해. 병렬이죠, attempt, attempt. Pose, 제기하려고 해. 도덕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싫어. Rather than 뭐 한다? 정답을 제공한다. 독자들,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만 줘라, 이 새끼야. 홍석아? 홍석아? 네. 홍석아? 아니 지금 출석 분야 내는 건데 야 이씨. 자, typical reaction to such films. 그러한 영화들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은 is what's it all about.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 뭐에 관한 건데? 제일 싫지. 그치? 뭐에 관한 건데? 아니 요즘에 007 영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 근데 몇 해 전서부터 007이 재미없어졌어. 막 열린 결말 두고 영화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끝나. 다음이야 또 이어져. 그래서 내가 싫어하거든. 내가 요즘 좋아하는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이야. 아니면 뭐? 그게 뭐지? 분노의 질주. 아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씨발 악당이 승리하던 뭐? 정의가 승리하던. 자, This type of film, 이러한 종류의 영화는요. Communicate, 의사를 판단을 합니다. 주어, 프로, 뭘 통해서? 이런 거 진짜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정답 안 줘. So, 그래서 서로 철저한 분석 of this algorithm. 이러한 요소들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뭘 위해서? 해석을 위해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는 눈치 못 챘는데 비평가들이나 관람객들이 아! 이러한 결말을 암시하는 이미지였어. 이러한 결말을 뭐 알려주는 복선이었어. 막 이런 말 하잖아. 하여튼 그렇게요. After even, 심지어 가장 perceptive, 통찰력 있는 insightful이야. 알았지? 통찰력이 있는 분석 이후에도 a degre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는 will remain, 남아있을 거라. 왜? 워낙 열린 명말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이후에도 어떻게 불확실성인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 이런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 봤냐? 안 봤어? 무서운 거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하는데 TV 채널 돌리다가 OCN에서 해주길래 잠깐 봤거든? 근데 그것도 곡성 결말 이렇게 보여주는데 관람객들이 써놓은 거 보니까 다 제각각으로 했었겠구만. 그래서 이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나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여튼 도닥발닥 했네. Such films, 그런 영화들은 아 와이드 오픈 여기 있네. 열린 결말이야. 완전히 열려있다고요. To subjective interpretation, 주관적인 해석에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독자들 알아서 생각하는 거지. 졸라서 생각. 자, 그렇게 돼 있고 어이가 틀린 건 맨 마지막 부분이었네. But 갑시다. 하지만 the fact that 된이라는 사실. 무슨 사실인데? 주관적인 해석이 요구되어진다라는 진실은 doesn't mean that 된이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거 아니야? The analysis of all film elements, 모든 영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개무시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뭐네? 영화에 대한 모든 분석은 필수이고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냐? 아무리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알았죠? 분석은 꼭 있어야 돼.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되냐? Individual, 개개인의 해석은 should be. 꼭 여기에 뭐 써 있었냐면 disregarded. 여기 써 있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해석은 반드시 개무시되어져야 합니다. 뭐 모든 요소들의 분석, 검토에 의해서 개무시되어져야 된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는데?
영어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된다는 건 각 개별의 해석, 모든 해석이 개무시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런데 아래에 따르면 개무시되어진다고 써놓으면 그건 틀린 거겠지. 이해됐어? 다 중요하고 개개인의 해석이야. 알았죠? 어떤 결과를 내는 거네. 그래서 지원, 뒷받침 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요소들의 철저한 조사, 그 조사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근데 총 반대말 들어가 있어요. 개무시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 개무시하고 써있습니다. 답이죠. 그냥.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열린 경말 밖에 없어.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도 보러 갈 건데 얘들아 5번, 6번, 7번은 안 할 거야. 장문독해요. 알았죠. 그걸 알아도 8번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그리고 홍서버 스톱. 공주야, 끝내요. 어? 일시정지 아니고. 일시정지 아니고 그냥 스톱.